오늘은 월요일이고 학교에 가는 날입니다. 준비를 마쳤고요. 이제 나가보려고요. 제 친구 혜원이가 선물해준 빨간색 크로스백, 그리고 아이패드. 이렇게 매우 귀여운 데일리룩. 위에 니트랑 이 니트 아우터, 그리고 청바지는 다 애나더 스토리즈입니다. 방이 너무 지저분한데. 아우, 시원하다. 그러면 나가볼까요? 얼른 갔다 올게. 오케이. 음악을 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분 남았는데 잘갈수 있을까요? 조금 늦었는데. 피곤해. 델루. 안 돼? 조용히 해주세요. 나한테 같이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발표가 언젠가요? 지금 PR은 알겠고 PR은 저 정도에. 야, 오시오 진짜 화냐? 배고파. 뭐 먹지? 나 저번에는 뭐 먹었더라? 치킨 데리야끼 세트로 할게요. 한 15cm가 되고요. 네. 주차권을 내야 되는데 버릇처럼 영수증을 찢어버렸어요. 역시 서브웨이는 치킨 데리야끼지. 와우, 빵 엄청 크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봐. 저는 집에 가려고 합니다. 컴펌 마치자마자 갑자기 그 피로가 몰려오더라고요. 먹는 중에도 막 졸면서 먹은 것 같아요. 오늘은 집에 가서 씻고 낮잠을 먼저 잔 다음에 과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고고! 셀프 주유를 마치고 기름이 꽉 찼어요.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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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저리 가. 갑분필. 이거 뭐야? 갑자기 분위기 필라테스. 수선 맡길 옷들. 얘네 수선 맡기고 운동을 갈 거예요. 정신 차리러 필테하러 가는 중. 운동하고 올게요. 머리 무슨 일이지? 요 머리띠는 다이소에서 샀던 거예요. 세수하면서 막 머리 이렇게 내려오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이 뒷머리, 이 포니테일도 이렇게 머리띠 안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요즘 잘 쓰고 있는 미스트가 있는데 이거 지난번 호캉스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제품이에요. 요즘에 얘로 자기 전에 오스킨씩 하고 있거든요. 얘로 오스킨 하고 나면 피부 수분감이랑 탄력감이 완전 짱짱하게 잘 채워지더라고요. 피부 수분감을 채워준 다음에 앰플. 이거는 지난번 앰플 후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마데카소 사이드 앰플이고요. 무려 병풀 유래 성분 100%인 제품입니다. 제가 그 후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거 쓰고 진정 효과가 너무 좋아서 요즘에 계속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촉촉하게 마무리는 마찬가지로 마데카소 사이드 크림으로 발라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데카소 사이드 크림이라서 진정 효과가 있는데
앰플은 아예 보습력이 없거든요. 얘는 진정이랑 보습 효과가 같이 있어서 앰플이랑 같이 사용하면 더 효과가 좋다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게리뷰티 제품력 테스트 통과해서 뷰라벨까지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좀 민감한 제 피부를 이렇게 진정 수분 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아까 필라테스 가기 전에 되게 대충 먹고 나갔거든요. 그냥 시리얼로. 그래서 밥을 좀 제대로 먹으려고요. 이제 또 과제를 해야 하는데 과제하다가 배고프면 곤란하잖아요. 과제하기 싫어서 책 읽을 건데 책 읽으면서 먹을 간식들을 가져왔습니다. 요즘에 과자 잘 안 먹는데 오늘은 좀 땡기네요. 오늘 읽을 책. 비건스. 굿모닝. 새우 굿모닝. 역시나 제가 먹을 아침 식사. 맛있겠다. 저의 아침 식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보면서 먹을 거예요. 심심하니까. It was great. I'm not really a shelf addict. I'm going to miss a Gucci marathon tonight. That sounds amazing. Hang on. Really? Because that sounds exactly like what Dad wants. 급 과제 진행 중. 살구야. 살구야.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안녕 여러분. 머리 왜 이러지? 진짜 어제 새벽까지 과제를 계속 하다가 늦잠을 조금 자가지고 늦어서 부랴부랴 급하게 준비하고 이제 나가려고 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파이팅! 오늘의 데일리룩을 보여드릴까요? 어제 코디를 따로 안 해두고 자가지고 되게 급하게 코디했는데 나름대로 마음에 드네요. 이 셔츠랑 자켓은 커먼 유니크 거고요. 이 가방은 바로 지난주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가방, 버밀란 백이에요. 살구 안녕? 오늘도 청바지 입었는데 이 청바지는 애나더 스토리즈 제품입니다. 아무도 없네요. 이렇게 라인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면 민정이가 레퍼런스를 잘 찾아오는데? 아. 전체 느낌 볼 수 있게. 네. 그래.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았어. 망했어. 점심을 먹으러 갈 건데 오랜만에 스테이크를 먹으려고요. 스테이키. 꼭!
파스타와 로제 파스타예요. 저는 동네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할 일이 많아서 과제랑 영상 편집이랑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이 오지 않게 카페인을 섭취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좀 드릴까요? 아니요. 종이 금방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없어. 아 없어. 달달한 걸 좀 사갖고 올 걸 그랬나? 급 잠옷. 저는 집에 딱 도착하면 무조건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무조건 집에선 잠옷. 아무튼 저는 학교를 다녀왔고요. 오늘 네 빵 먹으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한 잔 하고 그러고 이따가 저녁에 필라테스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꾸 점점 기울어지냐? 이따가 잠이 안 오겠죠? 잠이 안 와야 할 텐데. 갑자기 빵 하울. 요거 인절미빵이랑 마늘 바게트. 그리고 이거는 초코 뭐라 그랬는데? 초코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요거 뭐 먹지? 인절미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절미랑 아랑 먹으면서 밥 먹고 바로 왔는데 막 배가 부르진 않네요. 가루가 너무 떨어져. 맛있다. 달짝지근하면서 고소하고 약간 퍽퍽하고 그래서 지금 이 아 왜 자꾸 카메라가 이렇게 기우냐? 됐다. 네, 그래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딱 조합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우 굿. 아 시원하다. 아까 사실 이거 하나만 마실 때는 되게 써서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좀 달달한 빵이나 도넛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커피 잘 못 마시는 저도 그나마 좀 즐길 수 있어요. 깔끔하고 시원하고 괜찮아요. 단 거랑 같이 먹으면.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달구야. 오. 인생 다산 눈빛. 커피랑 빵 먹고 배부르니까 또 잠이 오네요. 과제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핸드폰 보면서 딴짓하다가 벌써 5시가 됐어요. 정신을 조금 차릴 겸 제가 필라테스복을 또 얼마 전에 몇 벌 더 구매했는데 그거가 와서 약간 필라테스복 미니 하울 한번 해볼게요. 짜자잔! 이번에 즉시믹스에서 신제품 나왔길래 또 몇 벌 구매해봤고요. 요즘에는 그냥 옷 사는 것보다 필라테스복 사는 게 더 재밌어요. 개미지옥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필라테스복 장사해도 될 것 같아요. 하이플렉시라고 새로 이렇게 레깅스가 나왔는데 드라이 네이비 색상 샀어요. 이게 위아래 세트길래 같이 세트로 입고 싶어서 이렇게 두 개 샀고 그냥 탑 위에 걸칠만한 하얀색 얇은 가디건 같은 요거 샀고요. 여기 목 쪽에 라인이 되게 예뻤던 검정색 탑도 샀어요. 이따가 필라테스 갈 때 오늘 새로 산 거 한번 입고 가봐야지. 필라테스복 하울 끝? No! It's not my style. 이렇게 답답하지 갑자기? 필테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갈아입어볼까요? 요 하이플렉시 라인을 입어봤는데 기존 거보다 훨씬 더 쫀쫀하고 소재가 뭔가 신기해요. 마음에 듭니다. 예쁘다. 필라테스 갔다 올게요.
운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 좀 기분이 좋은 날이었어요. 왠진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는 샤워를 하고 이제 오늘 하루 일정의 마무리인 과제와 영상 편집을 다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고 일어나서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학교 갈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학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엄마가 운전해 주시기로 했어요. 학교 끝나고 놀 거기 때문에. 빵! 출발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바리 왜 그거 입었어? 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혼자서 사 마시고 카페인의 힘을 또 다시 한번 느껴가지고 어제 샀던 인절미빵이랑 같이 그냥 그 다음에 Life is either with darling 인정이 네. 네 접어서 이렇게 표지랑 뒷면이고 이렇게 안에 이제 뒤에 스크립트 세는 건 좋다 버프가요? 핑크 PDF를 다시 볼게 네 이쁘네 괜찮죠? 여기선 괜찮네 네